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임시활동 비자라고도 불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벤트 비자는 호주 정부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. 이 비자는 신청자가 주요 산업에 고용되거나 고용 제의를 받은 경우 호주에서 12개월 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비자인데요. 비자 값이 무료인데다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청하려고 하는 비자입니다. 이 비자는 호주 정부의 애초 의도가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국경 폐쇄로 인해 호주에 발 묶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밝힌과 동시에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비자 종료일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팬데믹 비자를 고려하고 있던 사람들은 앞으로 다른 비자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호주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임시 비자 소지자는 현재 비자가 90일 이내로 만료되거나 신청 시점에서 28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408 코로나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. 정확하게 비자 종료 날짜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라고 이미 전문가는 말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당 비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고려해봐야 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. 호주 생활에 필수로 필요한 비자 상담은 호주형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